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데드풀 2의 DVD가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이미 극장에서 보셨을 테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좋은 영어 표현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연재할 계획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문법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표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법 강의와 영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화에서 동사 오우와 관련된 회화 표현들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사 오우는 빚지다의 의미가 있는데 친구한테 선심을 쓰고 생색낼 때 you owe me one, 그리고 친구한테 도움을 받고 고맙다고 말할 때 I owe you one 이렇게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really nice, Dwight. Thanks. Thanks. Oh, don't mention it. You owe me one. You all owe me one. What? Rachel, listen. If you let me have him, then I will really owe you one. All right. All right, Phoebe, I will let you have him. But you owe me. You owe me big. So,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이탄 행성에 불시착하는 우주선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아이언맨이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Right. That was close. Oh, you want? Let me just say, if aliens. 이 표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Oh, you want? Oh, you want? Oh, you want? 이 상황에서 쓸만한 표현들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빠르게 얘기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54강에서는 동사 스페어가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동사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의미들이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동사 스페어가 무려 3번 등장하는데 모두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You are in Wakanda now. Thanos will have nothing but dust and blood. We have blood to spare. Spare his life, and I will give you the stone. I know you have the reality stone, Timon. Giving it to me will spare you a great deal of suffering. 특히 스페어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 A에게 B를 당하지 않게 하다는 직역하면 한국어로 정말 어색하게 해석되고 의역하면 본래 의미와 상충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동사입니다. 54강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트 역시 한국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동사입니다. 특히 코스트가 사형식으로 쓰일 때 그 의미가 어려운데 인피니티 워에서는 삼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Did you do it? Yes. What did it cost? Everything. Look, I already faced her once back when I believed in the throne. And it cost me everything. That's what's wrong with Asgard. 그런데 삼형식으로 쓰였다고 해도 직역하면 한국인들에게 어색한 의미이고 의역을 해도 문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동사 코스트에 대해서는 55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법 강의 42강에서 상태유지 동사 stay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stay calm, stay healthy처럼 보통 형용사 보호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화 인피니티 워에서는 캡틴 아메리카가 타노스와의 일전을 앞두고 Stay sharp라고 말합니다. Eyes up. Stay sharp.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가 말하는 Eyes up, Stay sharp는 직역하면 참 애매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해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화의 회화에서 머티리얼이 뭐뭐할 인물, 제목, 뭐 인재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We have another problem. Did they see you? Hmm? They saw you. No, that's not it. What did I tell you? Quiet as a mouse. Action burglar material. Will you listen? Will you just listen? 영화 데드풀에서 나는 X맨이 될 제목이 아니야 라는 의미로 데드풀이 I am not X-Men material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With training, you can be an X-Men. You're wasting your time, Shiny Jesus. I'm not X-Men material. Understatement of the year. No. No, I am not X-Men material at all. First off, 지난 영문법 강의와 영어회화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최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데드풀 2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 역시 이 영화들에 등장한 다른 중요한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